건방이야? 그럼 한손 올리자. 한손 올리고 어차피 확인은 올라가니까 창병에 검사 올려줍니다. 이제 슬슬 검사 계열 가서 베테랑 건보병으로 올라가요. 쭉쭉 계약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가서 비빌만한 병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창병이라서 지금 붙으면 위험하거든요. 창병 딜은 들어가긴 할 텐데 너무 불안해. 얘네 해서 바꿔줄까 병사? 교환을 좀 할까 죽여서? 아니 아니 아니. 다크엘프 안 씁니다. 모르는 병정은 손대지 않아요. 마을. 아예 먹을까 성을? 7시간이면 먹을 거거든요. 공성이 찍혀 있어서. 아, 먹자, 먹자. 아, 좋은 애들 많네. 먹어요? 7시간? 안 오면 돼요, 저기? 아유, 너무 돌렸어, 너무 돌렸어. 이거 버그가 있기 때문에, 드랍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봐줘야 돼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아침에, 됐어. 아, 다 모여. 뭉쳐, 뭉쳐, 뭉쳐. 뭉친다. 방패 잘 막아, 나 방패 없으니까. 우리 3연발 총에 도끼까지 있어요. 나름 괜찮지, 좀 속도 넣으면? 도끼만 좀 볼까, 우리? 3연발 드워프 샷건입니다. 3연발이에요, 3연발. 3발 쏘는 거예요. 어디 그 성능 좀 보죠. 다들 모여봐. 아, 야, 칼보도 먼저 올라가면 안 돼. 칼보도 올라가면 어차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한발 쏘면서 간다. 아, 3번 이렇게 쏜다고? 아, 좋네. 헤드샷. 좋은데, 이거? 도끼, 도끼. 데미지가 50. 오, 야, 데미지. 아, 3배로 올랐죠? 아, 근데. 다 하나? 나 데미지 장난 아니에요? 아, 이거 짧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뒤에. 아, 좋은 무기야. 훌륭해, 훌륭해.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중간에 안 걸리고요. 좀 올라갔고요. 피 기사를 제거해주는 게 중요한데. 난 옆으로 갈 거야. 알아서 잡으라 그래요. 죽어도 뭐 보충하면 되니까, 나중에. 가서. 돈은 많으니까. 야, 좋아졌다. 강해졌다. 딜이 세게 바뀌면 그만큼 숙련도가 잘 오르기 때문에. 바뀌면 좋아요. 아, 좋아. 이거 타임 두개 붙어 있는 거죠? 타임 두 개에다 데미지 70. 정말 강력하죠. 숙련도 붙은 거는 안 쓰기 잘했네. 아예 민첩캐를 키우면은 숙련도 붙은 거 썼겠는데 전 지는 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장전을 안 해, 얘? 3연발이라서? 세 군데 다 한꺼번에 하는 거야? 아, 장전 시간도 3배?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장전 시간도 3배. 가자. 어딨어? 어쭈? 아, 이거 막안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 좋아요. 망치만 보면은 끝난 걸알수 있죠. 아, 캡틴. 어, 마이 캡틴. 전수 사제. 라이스가드 나이트. 제국의 할버드병에. 핸드거너. 어우, 다 보충됐죠, 바로? 블랙스미스 안 데려갑니다. 지옥의 기사랑 피해 기사 데려가요. 되게 비싸요. 아, 다 데려가자. 아, 여기까지? 좋아.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입장상. 레벨업. 레벨업. 샤프스터 올려주고요. 창병은 검사로, 이제 검사 계열로 건보병으로 올려줍니다. 나힘 찍고 하나 더 찍을게요. 네. 데미지를 위해서 원킬 나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입지가 있기 때문에 실바니안 됐고. 소드마스터 모드에서 약탈을 찍어서. 어, 루팅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파는 게더 좋으니까, 루팅 안 합니다. 비싼 노예가 하나 필요한데.
비싼 노예 없나? 돈은 두면 쌓이니까. 아, 김상식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워로드 그린보그 브레토니아 공작. 카오스 군주 제국. 제국. 제국이 어디 싸워서 쭉 졌는데, 아, 내가 안 보는 데서 난리치죠, 지금 아주. 가서, 한번 전열을 해줘야겠어. 가자.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죠? 아, 오크랑 싸우네?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내 컴퓨터가 환해졌기 때문에 모니터 바꿔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모니터 바꿔서 환해졌기 때문에 좀 잘 보여요. 지금까지처럼 까망눈이 아니에요. 여기는 77명이 계시다. 아, 대기하자. 밤에 움직이면은 사기가 떨어지니까 차줍니다. 밤에는 적당히 쉬고 검사 검보병을 올려주고요. 검보병까지 쉽게 올라가네요. 아, 캡틴 올려주고 사제 올려줍니다. 사제가 비싸니까 올라가. 그래, 성직자가 좀 돈을 많이 버... 아, 둘다 내가 잡을 수 있는데, 둘중 하나랑만 싸워야 되는데. 아, 얘, 이거. 전염병 걸린 얘네가 잡힌 다음에 내가 도와줘야 돼요. 이 병사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나도 가지고 있죠. 거인 같은 애들이 30명씩 있어요. 못 이겨요. 원거리는 센데, 원거리에 쏘면은. 아, 너무 들어가 있어. 115명이면 못 이기니까 뺍니다. 지능캔데 지능을 활용할 만한 여지가 없네요. 너무 적들이 강해서. 왔다. 아! 와서. 나오지. 190명 나오지. 나오지. 뺍니다. 그리고 오크! 거기서 합류하는 거야? 고블린이야? 고블린 나한테 적대야? 아, 고블린 적대 아니네? 어우, 왜? 어디, 아, 대박. 아까 200명 있었는데, 지금 대기하자. 200명이 온다, 오죠? 예, 빼요. 한번 끌어줘요. 전혀 득본거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득봐서. 시간은 내 거지. 아, 시간이 돼서 돈도 쌓이고, 경험치 쌓이는. 시간은 내 거예요. 힘 올려줍니다. 그리고 훈련 교관 올려요. 어차피 올릴 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병사 자체가 강해서 밀어내기가 쉽지 않네요. 우리 울릿검병 능력치 볼까? 눈에 띈다? 아, 쓰레기. 개쓰레기. 역시 쓰레기였어. 그레이트 소드를 쓰는 그레이트 소드가 타임은 낮아도 데미지는 셀 거란 말이죠. 우리 84니까 보자. 드워프 상인 필요 없고 몽크 거레인. 아, 요, 야, 사스가 방어구가 없어서. 아, 방어구를 좀 사고 싶은데. 특히 장갑을 사고 싶은데 마땅히 없네요. 적병이 워낙 세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지능캐가 너무 무력해. 아, 왔다. 이리 와. 아, 너무 귀찮은 게 들어가 있어. 명성 1. 아,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다 데리고 와서. 이거는 바로 정면으로 오니까 퍼트립니다. 퍼트려서 싸먹듯이 잡아요. 서죠. 언덕을 잡고 대기를 하면은 어차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 총 맞아요. 그리고 보병 기회를 앞으로 10% 빼줍니다. 올려주고요. 보병은 뭉쳐요. 보병 모여서. 어우, 좋아. 노예들도 총이랑 석궁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딜이 박힙니다. 보병 라인을 더 좁혀주죠. 상대 좀 모여서 오네요. 난 양에서 내리고 도끼로. 아, 얘가 제일 센 애들이죠? 이 3대장이 총 맞고 가고. 어우, 야,
아, 야, 아, 그렇게 빼시면 곤란. 어! 아, 야. 안 되지. 지는 캐기 때문에, 굳이. 어우, 야. 짱쌤, 짱쌤, 짱쌤. 짱쌤. 기병 보내고요. 너무 느리다. 숙련도가 낮아서. 진짜 안 박혀. 아까 그 빠른 검 할 걸 그랬나? 이게 펜도르처럼 능력치를 무한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올려야 돼요. 이리 와봐. 어디? 좀 컨텐츠가 좀 없네. 후반에 좀 아이템이라던가 능력치 같은 걸 팍팍 올려줄 판타지 모드인데, 주인공인데, 판타지 모드 주인공인데 규격을 벗어나게끔 강하게 만들어줄 만한 게 없네요. 아, 이건 좋다. 이거 두 개 가져갑니다. 이런 거 이제 슬슬 쓸 때가 됐기 때문에 볼튼 됐고, 저 두 개만 우리 노예한테 줘요. 히카루 말고 압둘. 압둘, 압둘 가자. 생긴 게 너무 정감각이 생겼어. 씨, 압둘 갑니다. 아, 누가 봐도 악당. 샤프슈터 베테랑. 아, 핸드거너 갑니다. 적절하게 올라오고 있죠. 피해자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해 나가면 되는데 200명이 너무 많다. 지옥의 기사랑 검은 기사, 저 기사 써있는 애들이 정말 강해요. 인간 병종 중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병법으로 이길 만한 숫자가 되지 않는 이나는 비슷해도 돌려가면서 시간 끌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형식이 아니면 못 이기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돼요. 200명은 짐이 무거워요. 오고 있죠 또 심지어. 나, 아, 녹화하고 있죠? 아, 깜짝 놀랐네. 빛이죠? 모가거레인. 아,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서? 좋아! 빠른 검이 필요하긴 한데, 딜이 지금 너무 좋아서, 뒤치기 할 거니까, 어차피. 그쵸? 여기, 점토 안 났죠? 안 났죠? 아우, 히카루랑 카타시 랩업. 히카루, 너는 민첩 가자. 민첩 가서 숙련도 다리를 올려줍니다. 얘는 근접 좀 써야 돼요. 카타시 기술. 카타시는 숙련도 90이니까 힘 식자. 힘, 힘, 힘. 태극하느님, 어, 좋아요. 제육 검사는 검보병으로. 거인 종족이 있어서 영웅들 아무리 세게 키워봤자 거의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지긴 하는데 키우는 입장에서. 아, 지금 이거 지금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니야,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이거는 내가 제 위키로 던지고 에버하임 먹어야 돼. 7시간인데 먹고 뺄 수 있나? 못 빼, 못 빼, 못 빼, 못 빼, 못 빼, 못 빼, 못 빼. 2시간 못 빼. 아, 못 빼, 못 빼, 못 빼. 에. 2시간만 버티지. 아, 병사, 어우, 150명에, 120명에 지금 미쳤죠? 네, 옆으로 뺍니다. 잡히면 혼나요. 갈 수 있니?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아예 오베라임으로 가자. 오베라임 음식이 여유가 있네요. 이 게임 오! 무조건 무조건 도와줘.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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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칼 프란츠의 전장에 돌입합니다. 아, 네 명이야? 아, 네 명. 아, 내가 양터 가서 죽여야지. 가자. 네 명 나와. 가자. 아이고.
헤이. 귀엽기. 어디? 아직도 진영을 짜고 있는데, 4명을 상대로. 한심합니다. 딜 이거밖에 안 박혀? 이리 와. 나도 세 발이야, 딱세 발이야. 딱세 발이야, 딱세 발이야, 딱세 발이야. 얘기했어. 딱세 발이야. 잠깐만, 잠깐만, 좋아, 좋아, 이리 와. 이리 와. 어우, 야.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헷. 예아. 나 찾아봤네? 아, 이렇게 된 김에, 지금 구강군 해방됐죠? 이거 먹어줍니다. 바로 와. 바로 와. 바로 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안 와, 안 와, 안 와. 못 대먹은 놈들.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하지. 너무 병사가 많아. 근데 이걸 뺏으면 복구가 되는데, 화이트 검은 기사. 아, 들어감? 비벼? 창병은 건병으로, 건병은 베테랑으로, 베테랑 그레이트 소드로 드디어 나왔네요. 그레이트 소드. 비벼보자. 사다리. 이 근처에 200병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도움을 줄 거예요. 직접적인 도움을 안 줘도, 그쵸? 병사를 못 오게 막아주죠. 갑니다. 비벼보죠. 다 모여. 모여서 모이게 하고, 아, 원거리전 하면 우리가 이겨요. 언데드는 원거리 약하기 때문에, 리드 펠처가 있는 제가 훨씬 유리하죠. 다 모여. 어떻게 가느냐? 노예도 지금 원거리가 다 되기 때문에, 가서 기병 던져주고, 보병 던져줘요. 공병 지원하면서, 천천히 소개합니다. 첫 라인만 무너뜨리고 더 이상 안 싸우게 하면 돼요. 보병을 그냥 끌어주면 되기 때문에 공병 여기서 대기하고 노예는 올라와. 노예는 따라와. 노예도 원거리가 되니까 노예 와서 경험치 매겨줍니다. 두 라인 다 쓰고 있죠. 그럼 들어가서 매겨야 되는데 따라오기만 해요. 아, 너무 미리 따라오겠나? 길어서 못 맞추는데 열심히 싸우네요. 귀엽게. 어우, 야, 잠깐만. 너무 높잖아. 사다리 장난하냐? 노예 여기다 데려와요. 노예, 노예를 여기다, 여기 대기해요. 여기다 대기해요. 너무 높지 않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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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다. 괜찮아, 괜찮아. 거인 있어, 거인 있어. 구경하는 거지. 환타지지, 환타지. 어떻게 스켈레톤한테 지냐? 한손 도끼야, 그거?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 능력치는 분명 거인보다 높은데 병신 거인 짱이야. 미드벨쳐도 올라왔죠 지금. 이제 노예들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금 누구지 쟤네? 밀었네. 역시 거인이야. 아, 덩치로 하는 전쟁. 리드벨처인데 대포는 안 쏘고 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클라스. 방망이 맛을 봤으니 멀리 가지 못할 거야. 정거리에서 안 쏘고 가서 때리는 것 봐. 오, 야, 진짜 세긴 더럽게 세다. 와, 군병인데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야, 말하니까 또 진다. 병신. 야, 니가 잘 끌어줘야 니네가. 야, 쟤네 쏘면 답 없다고. 양쪽에 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원래라면은 지금 짜부대서 양쪽에서 지금 맞고 굶직거리다 죽는 게 정상인데 다 때려 눕혔지 거인이. 아, 대단합니다. 역시 판타지 세계의 정점자들. 건병들이죠? 건부병이기 때문에. 이 구경하는 것 봐. 야, 밉상. 올라가서 제가 하면 돼요. 여기는 아, 거인 하나. 리드벨처 있고요. 아, 이겼네. 포로 먹으면은, 야, 잠깐만. 아, 기절 수술이 높아서 잘안 좋습니다.
전투사제 클라스 좀 봐. 팰러딘의 힘. 할보드병, 베테랑 할보드병 8명 데려오고요. 데려올 애들은 정말 많은데 좀 골라서 오겠습니다. 베테랑 건보병. 잠깐만. 아, 얘가 그래서도 되는 거지? 그럼 데려가자. 아니야, 얘 데려가야지. 샤프슈터랑. 데려갈 애 너무 많아. 핸드건도 뺍니다. 할보드 빼고요. 내려봐봐. 전투사자 데려가요. 세니까. 너무 데려간 애 많은데? 얘 무조건 넣고. 얘 아니야. 얘 두 마리 넣고. 좀 더 잘 봐야 돼요. 데려갈 애는 진짜 많은데. 흰득대 기사? 나이트 러너? 필요 없어. 헤럴드 오브 크론. 데려가자. 헤럴드 오브 크론. 덩치가 크니까. 샤프스터 10명의 라이징 선 나이트. 이거 최고거든요. 두 마리가 최고인데. 15짜리가 비어야 돼요. 10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샤프스터 데려가고 일단은. 5마리를 넣어야 되는데. 너희 빠져라, 이제. 필요 없다. 아, 썬나이트 데려갑니다. 아, 데려가네. 너무 많아. 아, 아까워. 캡틴 버려. 검사를 뺄까? 검사를 빼고, 용병 5건은 없네요, 또 이게. 그래도 4명 있네. 이거 무조건 가져가야지. 5명 빼자. 소도 데려가고, 좋아. 라이스 나이트 가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국 할버드병, 혹시 있나요? 오고 있었나요? 없었죠? 아, 이거 8명 데려가야지. 무조건 데려가야지, 저거. 아, 넌 빠져, 이제. 넌 빠지고. 베테랑의 건보병의 샤프스터, 그레이소드, 라이징선. 못 빼야 되냐? 너 빠질래? 아니야, 얜 데려가야 돼. 얘 뺄까? 오그가 있었어요? 그리폰군단, 얜 뭐냐? 뭐 저런.